아니지. 몰라.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. 아, 다시 시작했네.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런 걸까? 됐어. 이해하지. 다시 시작 안 하는 거 같은데. 아니야. 네, 드리코카의 제발 듣고 왔습니다. 아, 신청곡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듣기 좋네요.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. 그냥 저희가 이런 곡 나오면 좋아요. 아, 너무 너무 좋죠. 근데 항상 뭐 이런 것만 틀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도, 그죠? 아, 그럼요. 근데 그게 또 이게 방송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같이 그 페이스북 라이브 같이 하다 보니까 둘 다 나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한 명 번갈아 가면서 왔는데 혼자 나갔다 왔어요. 치사하게. 아, 그러면 제리님도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서 진행을 하신 거 어떨까요? 아, 그건 좀 그렇고요. 좀 이따 뭐 곡 나올 때, 다음 곡 나올 때 한번 가죠 뭐. 아, 다음 곡 나올 때요? 네네. 저희가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죠? 네, 신청곡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지금요. 아,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리고 있어요 지금. 그 지금 저희가 또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는 항상 이렇게 하니까 다들 뭐 이렇게 아우 죄송합니다. 제가 계속 감기인가 봐요. 감기인지 이렇게 막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? 아, 담배는 음식인데 뭐 끊고 싶으면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, 목소리가 좀 네, 갈라지고 있습니다. 네, 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야 또 멋진 락 사운드가 나오죠? 아, 그렇죠. 네. 아, 이번에 신청곡은 인천에 사시는 노현진 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아, 이번에도 부산 밴드 바크하우스. 아, 저번 시간에 많이 틀어드렸던 바크하우스의 매력을 느끼셨는지 바크하우스의 웰컴 투 더 바크하우스를 신청하셨어요. 아, 바크하우스 목소리 너무 최고죠. 아, 부산 네. 최고의 밴드입니다, 바크하우스. 아, 부산 최고의 밴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목소리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예요. 아, 보컬은 최고고 네. 밴드 사운드도 최고입니다.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바크하우스의 웰컴 투 더 바크하우스. 잠깐 이게 방송이 오래돼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종료가 됐었어요. 다시 공유 부탁해요. 우번 드라이빙 하이웨이 말 그거는 좀 일단 소리처라고 백두산 오집 있나요?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어요? 백두산 오집의 소리처. 그걸로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 곡 하면 되죠. 다시 공유! 공유! 좋아요도 미치는 듯이! 우먼드라이빙 하이웨이로 가주세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, 피디님. 다음 마지막 곡. 오세요.
마지막 곡 하고 이거는 이거 내가 광고 좀 할게. 오프라인 채팅방에 광고하고 담배 하나 피고 참여하면 되죠. 감사합니다. 피디님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쭉 락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, 공연을 여기서 그 영주 FM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, 락 페스티벌을. 그니까. 아, 그거 어떻게 안 되나?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힘 못 써주나요, 피디님? 아유, 진짜 방송 갖고 시청 들어가가지고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해가지고 한번 만나서 시청 가서 내가 한번 해볼게. 민원 우리가 가는 게 나아. 시청? 어. 영주 FM인데 우리 지금 방송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거 추진할, 영주 FM하고 같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시에서 도와서 한번 하자. 어차피 아티스트 키워도 아트센터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하자 하면 시어 지금 위민이거든. 대학교에서 해야지. 그 홈차표로 와서 대학교에서 사람들 보게. 아트스퀘어가 경기 좋은 대표 옆에 있어. 네? 어, 그럼 거기 지금 하게 되게 좋아. 사람들이 올까? 거기만 올걸? 거긴 와. 오히려 동양 대표보다 거기 훨씬 날 수도 있어. 끝나, 글로 가자, 여러분. 만나러. 나 시청해. 여러분, 친구들도 미친듯이 초대해주고요. 많이 좀 해야지. 사람들이 많아야 저희도 신나게 방송하죠. 친구 초대도 많이 해주세요. 네, 역시 바크하우스라는 딱 그 말밖에 생각 안 나네요. 아, 부산의 이제 핵폭탄이죠. 부산의 핵폭탄 밴드. 네, 아, 역시 바크하우스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, 그냥. 아, 뭐 이제 같은 경상도권이니까 영주랑 많이 영주 이제 시민들이 사랑을 성장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게 말입니다. 아, 그러게 말입니다는 굉장히 그만 주단 얘기다. 아니, 그냥 뭐 그러게 말입니다. 아, 동조. 뭐 지치셨나요? 오래 하시느라고? 아니, 동조하는 거죠, 동조. 아, 네. 그 경북 영주 시민들이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될 밴드입니다. 네, 경북 영주에서는 바크하우스 말고도 다들 모든 락 음악을 관련된 밴드를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, 저는. 아,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곡 틀 시간이 됐는데요. 네, 마지막 곡 저는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. 아, 마지막 곡도 이제 신청곡입니다. 이제 아, 우리 전 회사의 대표님이신 도프 엔터테인먼트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이 곡을 틀어달라는 또 사연이 있어요. 그때 이제 현상이 형님께 제안을 했어요. 이제 김인중 대표님이 백두산 이 집에 있던 우먼